네, 지금 코르커버드를 이제 재단하는 거는 기계를 쓰는 거랑 그다음에 톱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기계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기계는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저희 매장이다 보니까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건데 이건 또 알바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킬 수도 없고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 일자로 찔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춤 재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잘린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날려줄 거예요. 네, 비스막에 잘랐는데 이게 비스막에 잘라야지 얘를 이렇게 결합했을 때 이렇게 각도가 나와서 은신처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뒷부분 필요 없는 부분도 잘라낼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지 얘들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은신처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르크보드 크기나 아니면 이제 크기에 따라서 타란툴라 크기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재단해서 쓸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크죠? 뭐 이렇게 세워서 쓸수 있는 은신처도 될수 있고, 네, 눕혀서 쓸수 있는 은신처 이 안으로 숨을 수 있게 이거를 반으로 절단하면 네,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우선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재료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톱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톱은 네, 누구나 집에 거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톱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톱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톱. 네,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좀 집에 좀 날이 있고 좀 작은 거 있어도 돼요. 집에 한번 톱 한번 찾아보시고 네, 없으면 네, 하시고 네, 하나 구매하셔야 돼요. 일반 실톱은 안 돼요. 실톱을 해봤더니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예, 장난 아니에요. 이거 힘들어요. 힘만 들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우선 밑에 뭐 받칠 수 있는 걸 받치는 게 좋고 없으면 그냥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쓸 부분에 두꺼운 부분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게 좋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건 다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바늘 정확히 썰어줍니다. 쩡 썰었죠? 어구 종이가 나갔네. 그리고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공간이 너무 많이 뜨죠? 그래서 여기 대각선으로 잘라내야 돼요. 대각선으로 잘라내면 잘 붙어요. 아니면 방법이 좀 얇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이쁘지가 않아서 우선은 대각선 하는 방법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반을 딱 자르고 나면 이게 한쪽이면 한쪽 면을 대각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돌려서 이제 반대쪽으로요. 약간 경사지게 잡아주시고 경사지게 썰어줍니다. 네.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힘이 드네요. 네. 힘들어요, 지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대각선으로. 이거를 약간 경사지게 45도 정도 이렇게 꺾어놓고 딱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톱을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 오 마이 갓! 네. 잘렸네요. 그래서 아마 다행히 밑에, 네, 안 잘렸어요. 이렇게 대각선 잘라주시고 나면 보통은 여기 땅바닥에서 하세요. 땅바닥에서 이거 방에서 하시면 이런 가루 많이 날리니까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접합 부분이 좀 깔끔하게 잘 떨어지죠? 이어지는 것처럼. 네, 보세요. 네, 이래서 해놓으시면 안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겨서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접합하는 부분은 이제 영상에서 다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 코르크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애들 은신처를 만드는 거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여기에 거미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두 개의 코르크보드를 네, 절단해서
예, 부착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작은, 아주 작은 유체를 만든다 그러면 얘를 반을 잘라내시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작은 사이즈로 만들면 되겠죠?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직접 사용한 거예요. 이건 사용한 거고,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게, 예, 비스듬하게 기역자 모양이죠?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은신처 역할로 해서 넣어준 거고, 그 위에 얘가 올라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도 은시처럼 해놨는데, 예, 경사지게 만들어놨는데, 지가, 네, 들어가 버렸어요. 땅을 다 파버렸어요. 그리고 위에 올려놔가지고, 네, 좀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네, 굴처럼 자기가 만들었는데, 얘는 분명히 지면 위에 있었고, 네, 흙은 아래에 있었는데, 그 흙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고,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물그릇도 흙으로 다 덮어놨죠? 네.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지가.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은신처를. 크로커보드를 많이 쓰는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그냥 대각선으로 넣어놓고, 은신처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은신처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얘를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대각선 세우는 거는 그냥 크로커보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직접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라,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만드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네,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네, 직접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들 때 재료는 지금 네, 50본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좀 매장에서 좀 많이 쓰니까 용량이 큰 거고, 보통 뭐 천연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다이소 뭐 이런 데 가시면 1000원짜리 팔 거예요. 500원인가 1000원인가 조그만 거 팔아요. 이렇게 손오공 그려져 있어가지고 50본드라고 팔아요. 그걸로, 왜 얘네가 나무잖아요. 나무다 보니까 50본드로 붙이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얘가랑 쓰는 방법과 또 글루건. 글루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글루건은 부착할 때는 되게 쉽고 간편하게 붙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고, 50본드를 한번 붙이면 되게 강하게 붙는데, 물에 담가 놓거나 씻을 때 물을 너무 오랫동안 담가 놓거나 그러면 녹아서 떨어져요. 그 장단점이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집에 있는 재료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네,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 경사지게 잘라놓은 거예요. 이제 장단점은, 아, 50본드는 붙이고 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얘네들을 유지시켜 줄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셔 놓고 어디다 걸쳐 놓으시거나 해 놓으셔야 돼요. 위치를 붙여 놓으시고 보여드릴게요. 안 그러면 떨어져요. 좀 시간을 하루 정도 예, 굳히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글루건은 바로 가능합니다. 적당량 바르시면 돼요. 적당량 바르시면. 지금은 하얀데 50본드가요, 굳어지면 투명하게 바뀌어서 좀 깔끔해져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고, 네. 그러면 여기 삐져나온 거 어떡하냐? 이 삐져난 거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닦아내시거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재료가 있는데, 보통, 레드샌드. 이거 비바재료 쪽에 들어가면 조금씩 이렇게 담아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걸 쓰시거나, 아니면, 제 같은 경우는 이거. 네. 이게 뭐냐? 네, 건조산이끼예요. 건조산이끼를 조금씩 붙이시면 돼요. 건조산이끼는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조금씩 뜯어서, 좀 뜯어서 잘 붙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처음에 작업하실 때. 이게 많이 안 삐져나온 부분은 이런 샌드 블랙이 좀 잘 가려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려서, 네. 좀 붙여주시고, 네. 이렇게. 얘는 지금 액이 많이 안 삐져나와서 조금만 붙였는데, 네. 이 상태로 굳혀주시고, 나중에 샌드는 풀어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형태로, 그 상태로 하루 정도 놔둬야 돼요. 얘가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네. 얘는 글루건을 한번 써볼게요. 글루건은 좋은 게 얘가 굳어지는 시간이 빨라서 좀 좋긴 좋아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꽂아놓은 상태라서 바로바로 나오는데 조금 데워질 때까지는 놔두셔야겠죠? 집에서 하시기 간편한 거는 이 글루건이에요. 글루건으로 이렇게 딱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가 바로 굳기 전에 똑같이 얘를 네, 산이끼를 뜯어서 붙이셔도 되고, 어디냐? 이 지금 투명하게 글루건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빨간색 샌드로 데코를 붙여줄게요. 글루건은 빨리 해야 돼요. 얘네들은 굳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바르자마자 뿌려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블랙을 좀 더 섞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다 된 거예요. 얘는 바로 한 5분 정도만 있어도 바로 굳어져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게 글루건하고 얘네 크로커보드랑 부착면이 약해져서 이렇게 힘 잘못 삭제하면 좀 톡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글루건보다는 좀 강하게 쓰려면 오공본드를 사용하시고요. 그 좀 시간을 걸리긴 하지만 오공본드가 좀 더 낫긴 합니다. 아, 그리고 오공본드는 무독성이에요. 네, 사용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양을 똑같이 재단하고 한 번 더 재단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은신처예요. 이것도 쭉 적당히 많이 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쭉 오공본드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는 똑같이 얘를 좀 많이 붙여주세요. 산이끼를 가루처럼 이 가루처럼 붙여주고 나중에 굳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코르크보드에 이끼가 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얘를 쭉쭉쭉쭉 뿌려주세요. 써진 부분을 착착착착 붙여주세요. 지금은 하얀 게 이질적으로 보이게 보이지만 이게 굳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해져요. 그래서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네 이뻐져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굳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끼가 자라난 것처럼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보신 것처럼 좀 작은 은신처가 됐죠? 약간 경사져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뒤에는 막혀있고 이 상태로 은신처가 된 거예요. 이런 모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어요. 약간 경사지게만 부착면에 경사지게만 만들어주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얘는 글루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무위성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세워서 뭐 원탑소난 뭐 뉴탑소 특대 이런 데다가 세워서 예, 나무위성 오노멘탈이나 뭐 지타리들도 쓸 수 있고 네 버럭송도 쓸 수 있고 배송 쓸 수 있고 나무위성 쓸 수 있고 좀 길게 만들어서 그 대신 사육장이 좀 커야겠죠? 얘는 글루건으로 어이구 다 빠져나오네. 네, 이렇게 해서 쭉 지금 이 좌측면이 처음에 아까 전에 재단하신 거 이따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똑같은 면, 예를 들어서 이 면을 그대로 잘라서 그 면에서 커팅을 하니까 거의 이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 면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확히 반 자르고 대각선을 쳐서 붙이시면 돼요. 얘도 샌드를 붙이셔도 되고 이끼를 뜯어서 이렇게 흘러나온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실이 나왔네요. 이 굴건들이 이게 문제예요. 실을 뽑아내요. 지가 무슨 군뱅이도 아니고 네 붙여서 나중에 실 나온 것들은 시간 지나서 굳어지고 나서 뜯어내면요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아 조금 더 나는 좀 여기다 다시 또 샌드를 한번 뿌리고 싶다 그러면 뿌리셔도 돼요. 샌드는 나중에 이렇게 뿌려놓으셨다가 털어내시면 붙지 않은 부분은 털어져 나가거든요. 네. 샌드가 블랙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기 때문에 블랙을 써요. 하얀색은 너무 네, 확 튀기 때문에 뭐 블랙이나 아니면 네, 레드를 하시는데 블랙이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집에서 아 나는 대각선을 너무 자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잘라져 있는 저희가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네 미니 코르크보드 네. 작은 코르크보드 있죠? 3cm, 4cm만 한 거. 그거를 조금 길이만 알아서 적당히 잘라서 얘를 붙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정확히 절단면이 되어 있긴 한데 내가 여기를 자르기 힘들다. 아니면 내가 샀는데 이거 두 개 샀다. 두 개 사가지고 나는 얘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조금 엉성하죠? 그래도 제일 어울리는 부분에다가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가 나는지 저렇게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얘는 글루건으로 할게요. 잘 붙잡면이 잘 안 맞으니까 이 절단면에 그냥 밑면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써야겠네요.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을 좀 쏴주세요. 그래서 오 마이 갓, 글루건이 다 썼네요. 네, 위에도 좀 발라주고 이 부분을 가장 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네, 산이끼로 덮어 해버릴게요. 이거 빠르게 붙여줘야 돼요. 글루건이 빨리 말라서 겉표면 먼저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기 때문에 얘네들 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빠르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됐으면 네, 붙여서 해놓을게요. 네, 자연스러워졌죠? 네, 나중에 이 다 굳고 나면 이 부분 좀 떨어지는 부분 떨어뜨려 내리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끼가 붙은 것처럼 활짝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줘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백스크린 만들 때도 이렇게 활짝 방법을 뭐 오공본드나 글루건으로 네 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주기 위해서 나무나 이런데 산이끼를 붙이시면 네 이쁜 네 장식도 되면서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 네.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절단면 여기가 되게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보다는 절단면이 딱 보여서 조금 아 이게 뭐지 할 정도였는데 이거 하나만 붙였는데도 네, 느낌이 네,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단면이 이렇게 이쪽에 한쪽이 없네. 한쪽만 있고 한쪽에는 별단면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절단면이 없죠? 뜯어진 부분이죠? 이런 게 만약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좀 붙이기가 편하겠죠? 이 절단면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정하게 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형된 부분을 내가 이쪽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재단 내가 톱으로 쓸 필요 없이 이런 재료만 사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오공본드로 할게요. 이래서 그냥 바로 직합 부분에 양을 지금 보시면 이 윗면이 우둘투둘하기 때문에 이쪽 윗면이야 우둘투둘하기 때문에 좀 양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위치를 잡아서 잡아주시고 모자르면 조금 더 풀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공본드는 부착되면서 마르면서 굳어지면서 네 투명하게 변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이 얘는 산이끼로 할게요. 산이끼가 제일 네, 콜코보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뜯어서 네, 이렇게 가루까지 다 그리고 마무리는 뭐 블랙 샌드로 살짝 됐습니다. 뭐 재료는 뭐 에코스를 갖다 붙이셔도 되고 뭐 다른 걸 갖다 붙이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되는데 에코스 같은 게 만약에 곰팡이 피거나 이래버리면 또 뜯어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긴 해요. 곰팡이 피면 뜯어내야 되니까 네 그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곰팡이 잘 안 피게 관리만 잘 하시면 네 지금처럼 네 이런 네 게 만들어져요. 아 근데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요. 이렇게 작게 만들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썰어도 되긴 하는데 처음부터 제작할 때 작게 써세요. 작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붙이고 나서 썰면 네 이런 붙여놨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할 때 내가 얼마나 사이즈를 만들 거냐 해서 이 코르코보드가 지금 저희가 다 미니로 만들었지만 좀 더 큰 소자 두 개를 겹치거나 아니면 소자 한쪽은 반쪽으로 해놓고 한쪽은 길게 해가지고 좀 모형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얘 지금 면이 두 개를 붙였지만 세 면을 붙여서 디귿자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방식으로 좀 뭐 네 개를 다섯 개를 붙여서 또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건 집에서 본인들이 머리를 써서 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한번 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코르크보드를 활용해서 은신처, 내가 타란툴라를 안정감 있게 키울 수 있는 은신처를 자연적인 걸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안녕!